치열한 여야 맞대결이 예상되는 홍천과 화천 지역의 자치단체장 선거전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직 군수에 맞선 예비 후보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해안가 건축물로 인해 바다 조망권이 훼손되면서 고성군이 이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축물 인허가에 제한을 두겠다는 보관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에어버스사에 중대형기를 추가 도입합니다. 이르면 오는 7월쯤 취항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성 로지 체험장이 본격적으로 개장하면서 봄철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동해 쪽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보통은 바다를 볼 수 있는 숙소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네. 높은 건물들이 전망도 좋아서 인기도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 건물 뒤에 있는 마을에서는 바다 보기가 좀 어렵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바다 조망권 확보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이제 관광객들에게도 빼앗을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바닷가에 들어서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고성군이 칼을 빼들었는데요.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탁 트인 동해바다가 보이는 고성군 동포해변. 해변 백사장을 따라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바다 조망을 위해 들어선 숙박시설과 상가들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고성 거진에는 백사장 바로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바닷가 주변에는 바다 조망을 앞세운 오피스텔과 숙박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부분 바다 조망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 동해북부선 철도와 동해고속도로 연장 등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곳 거진은 물론 고성 전역에 민간 투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고성군이 바다 조망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84km에 달하는 해안선의 바다 조망권 확보에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해안 쪽으로 이제 큰 건물들이 들어와서 그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관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개발해내는. 또 신축 건물의 인허가 시 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건축물 신축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계속되는 개발로 인한 마찰이 이어지면서 주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변에서 뭐 하겠다는 사람도 있거니와 지역이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건축물을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요. 현재 저 우리 군에서 하던 건물들도 뒤쪽에 있는 분들은 못 짓게들 거의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그런 쪽이죠. 고성군은 또 군부대 해안 경계용 철조망 철거로 인한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고성군의 고육주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6.1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격전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천군과 화천군도 기초단체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현재 군수에 맞서 예비 후보들이 저마다 도전장을 내며 선거 초반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습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홍천 지역 표심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2년 전 국회의원 총선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연이어 보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큰 폭으로 표심이 변화하며 이번 지방선거의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허필홍 현 홍천 군수는 다음 달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전형직 지방의원과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현재까지 홍천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사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먼저 방정기 홍천군 의원이 지역에선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변정권 전 강원도 재난안전실장과 홍천군의원, 강원도의원을 모두 역임한 신영재 후보가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홍천 지역의 최대 현안은 용문 홍천 광역철도 건설 등 지역 SOC 확충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주도해야 하는 만큼 이를 해결할 적임자 여부가 당락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화천군에서는 최문순 현 군수의 3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와의 재대결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최문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는 각각 49%, 44%의 득표율로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당시엔 불과 691표 차이로 최문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사도 김세훈 전 화천군 기획감사실장이 유일해 재대결 성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화천군은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진 데다 지역 최대 축제 중 하나인 산천어 축제가 2회 연속 취소되며 경기 침체의 굴곡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 역시 지역 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4년간의 어떤 지방 선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성과 위주로 디테일하게 이제 도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방의 붕괴 이런 것들을 또 잘 해줄 수 있는 잘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선과 3선 도전, 재대결 성사 여부 등 여러 이슈가 몰린 홍천과 화천 군수 선거, 교통망 확충과 지역 경제 회복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각 정당 후보 공천 과정부터 본 선거까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국민의힘 이강후 전 국회의원이 원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원주시청 다목적 홀에서 심사숙고 끝에 원주 발전을 위해 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에서 원주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이 전 의원을 포함해 전병선, 원강수, 박동수 후보까지 모두 4명이 됐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에어버스사에 중대형기를 도입합니다. 플라이 강원은 29일 항공기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점검을 마친 후 임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중대형기는 260석 규모에 21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최대 13,000km를 운항할 수 있어 미주 중서부와 유럽 전역에 취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는 4월에 도입 정비를 시작으로 동체 도색을 마치고 이르면 7월쯤 취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릉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30일 강릉수력발전소 발전 재개를 위한 공론화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돌입합니다. 이번 협약은 발전소 재가동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한 공청회 실시와 방류수 수질 개선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20년 이상 가동이 중지된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4월 초 강릉시 주민자치협의회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며 온몸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횡성 루지 체험장이 봄철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편의시설을 확충하면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횡성군 미래전략과 남경식 관광마케팅 팀장을 전화한 글에서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루지 하면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기 좋은 레저 스포츠로 알려져 있는데요. 횡성 루지 체험장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횡성군 5천명 5원위원회 조성된 횡성 루지 체험장이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3월 11일 본격 개장하였습니다. 사실 이곳은 서울에서 강릉을 오가던 유일한 관동역길로 지금의 전제구간 도로와 터널이 개통되면서 폐쇄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이곳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끝에 국내 최초 폐도로를 그대로 활용해 별도의 개발 없이 친환경적으로 루지체험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길이 2.4km로 단일 코스로는 세계 최장 길이이며 아름다운 자연관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트리가트, 개물나무, 동화나라 등 다양한 테마코스에서 짜릿한 스릴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횡성루지체험장은 정기 휴무일인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과 기상여건, 코로나19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성수기인 7월 부터 8월까지는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종료 30분 전까지 매표소에서 발권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루지 체험장을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2022년 개장을 기념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이용객들의 일상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50% 할인된 금액으로 루지를 즐길 수 있도록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선착순 222명에게 요술 장갑을 소진될 때까지 배부하는 이벤트도 진행하오니 많은 방문 바랍니다. 앞으로도 방문 기념 이벤트, 인스타그램 후기 공모전, 익스트림 키즈 테마파크 등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루지 체험객에게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내년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행성 루지 웰컴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성 루지 웰컴센터는 총 14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380제곱미터 2층 규모이며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VR 체험관 등 휴식 공간 및 놀이 공간 등으로 공간 구성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루지 체험장과 함께 횡성에서 이제 즐기면 좋은 여러 관광 명소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2020년 8월 개장 이후 전국 각지에서 횡성 루지 체험장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도 횡성을 방문하셔서 짜릿한 루지 체험 즐기시고 맛있는 횡성 한우도 드시고 횡성 호수길, 태기산, 병지망 계곡, 국립 횡성 수채원 등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는 2월 중순 안흥찐빵을 테마로 새롭게 개관한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에서 별미와 재미를 더하여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안흥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하고 휴식을 취하면 최고의 여행이 되실 겁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행성에서 행복한 추억 남겨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횡성군 미래전략과 남경식 관광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4월부터 춘천 내 식품 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이 사라집니다. 춘천시는 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제과점 등 식품 접객업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업소에서는 일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비닐 식탁보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플라스틱 빨대와 젖는 막대 등의 사용이 추가 규제될 예정인데요. 춘천시 내 식품 접객업소는 이달 기준 모두 5,949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릉시가 만 5세에서 11세 사이 소아들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소아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8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이 실시되고 접종 시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백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로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달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연 2회, 학교 급식비 연 4회, 현장 체험학습비 연 1회 등입니다. 원주 카드형 지역화폐인 원주사랑카드가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도 발행됩니다. 원주시는 지역 화폐 이용을 늘리고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 내 신협과 새마을금고 영업점 46곳에서 원주사랑카드 발급과 상품권 충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사랑카드는 기존 농협과 우리은행, 우체국과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월 50만 원 한도로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다음 주부터 새로워집니다. 지역의 부동산 시황과 물가, 일자리 상황 등 지역 밀착 경제 정보를 더욱 풍성하게 전해드리고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연중 기획 보도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도모해 나갑니다. 네, 또한 확 달라진 디자인으로 뉴스에 생동감을 더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